저희 오빠랑 라이딩 갈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많이 타놔야죠. 추워질 텐데 이제. 고겨울교. 배웁시다. 그림도 그릴 거예요. 오늘은 남매 라이딩입니다. 아시겠죠? 부디 나를 잘 인도해 주시길. 아멘.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왜 이렇게 오바를 하세요? 네?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고개 울고. 고개 겨웠다고? 고우. 고우.
제 마지막 10대 시절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괴짝신비경 오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또 라이딩을 왔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진 않고 처음 아닌가요? 처음 아니야. 언제 뭐 있었나? 우리 나 18살. 오랜만에 이렇게 남매 라이딩 오니까 네,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렬교 와서 휴식 좀 취하고 또 신 작가님의 그림 네, 감상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안녕. 그가 주었다.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 건가요? 오늘은 오빠와의 추억을 새기는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그림 속에 저도 함께 하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의미만으로 오빠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여울교의 풍경을 그려볼 겁니다. 내가 아크릴을 그렸어가지고 좀 더 쉬운 것 같아. 오늘 패션은 무엇인가요? 오늘 패션 동심으로 돌아가는 동심 속에 이제 제가 10대 소녀에서 청년으로 거듭해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자아의 성향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패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솔직히 뭐 그런 개념보다 오늘 나를 따라한 줄 알았어요. 오빠를 따라한 거지. 나 어제도 이 그림 미국 마국간 주인 패션이거든요. 뭡니까 이게? 여기요? 복여울교. 아 여러분 이게 불과 3분 23초 만에 그린 그림이란 말이죠. 자식 많이 컸습니다. 야 이게 6분 29초 만에 완성된 그림이야? 아 저 인상 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24년 10월 13일이지. 16일. 진짜? 했어. 10월 13일이 됐습니다. 10월 16일.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영상이야. 아, 뭐야? 아, 썸 이렇게 뜨는 거야? 빨리 그림 자랑하세요. 그림? 아 그림 자랑하라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변화를 표현해낸 인상주의. 인상 쓰지 말래요. 다 웃으면서 삽시다. 짧은 찰나의 순간 어땠나요? 오늘 이번 아이고 오늘은요 저의 찬란했던 10대를 고이 복여울교에 흘려보내 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찍이 자아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계기를 오빠와 함께 해서 굉장히 뜻깊고 참 영광된 그런 순간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뭐 오빠랑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죠. 저 이제 20대를 더 보람차게 보낼 겁니다. 열심히. 자,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어땠는지. 오늘 어땠는지? 아니, 오늘 어땠는지가 아니라
남매 라이딩 하니까 기분이 어떠냐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앞으로 저희 사이가 돈독하고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말은 많이 하는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항상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노력해서 이 친구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케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때? 좋아. 네? 뭐 타시나요? 가을 날씨가 좋길래. 여러분, 저희 이제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거죠? 카페, 저희 라이프 속으로. 네. 벌써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띵가띵가 노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고 해가 지고 있네요. 해가 지고 있는데 얼른 또 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는데. 아니 됐어, 가 그냥. 그래? 응.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안녕.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또 되돌아보면이 맞니? 네. 뒤돌아보면 소중한 지난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즐거웠어. 응, 나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소소한 재미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의 저로서 성공한 삶은요, 꿈이 있는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꿈이란 참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꿀 수 있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10대를 끝맺음 짓고 20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 단계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꿈이 있거든요. 꿈이 있어서요. 평생 제 꿈을 가지고 계속 가요. 꿈꾸는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소박하고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그런 제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건 흘러가는 세월인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저마다의 인생이 있지만 흘러가는 세월은 모두 같게 주어지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어떤 이념으로 살아가는지가 핵심인 거겠죠? 저는 그거를 알아요. 11월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안녕.